고민정 후보 광진을 헐레벌떡 지금 와가지고 지금 분장실에 들어가서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놀란 토끼처럼 지금. 안녕하세요. 광진 사람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민정, 고민정.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광진 사람이다. 네, 1분 30초. 그리고 광진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광진의 구석구석들을 잘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젊고 참신한 정치인으로서 새롭게 이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청장부터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적임자. 그게 바로 고민정입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왜 해야 되느냐? 저는 촛불의 완성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좀 어려웠었던 거는 많은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책실 혹은 안보실 또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과 정말 머리를 맞대서 어렵게 어렵게 법안을 만들면 국회 가서 늘 막힙니다. 심지어는 작년 예산안 같은 경우도 바로 안 됐어요. 보통은 하루 뭐이 정도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꽤나 여러 한 2, 3주가량이 딜레이 돼서 겨우겨우 통과가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 같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조차도 바로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만들면 뭐 하나,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완성이 되고 국민들 손안에 닿는데, 그러므로 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선 입법부도 탄핵 전이 아니라 탄핵 이후, 즉 촛불의 완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사명감으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너무 맞는데 이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말을 고민정 이분도 뭐 얼굴 보면 해맑고 또뭐 아나운서도 하고 얼굴이 고민이 없는 고민정 같아. 그래요?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발랄하고 상큼하고 이런 건데 남무를 고생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감동적인 게그쭉 보다 보니까 그 남편 신랑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 이 어려운 시인 남편, 가난한 남편을 계속 시를 쓰게 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아니,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좋아하니까 같이 살고 싶고, 미래를 같이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같이 싶은데. 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럼요. 21살 때 그랬다며. 아니, 이제 결혼할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돼서.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내 삶의 조언도 해주고, 같이 멋지게 내 삶이 그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돈 벌면 되지.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회사 생활을 좀 하다가 만났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제 순수했던 대학교 2학년 때, 순정을 다 바쳤을. 순정까진 좀 그렇고, 순수함이 그대로 순수함을 살아 했을 때, 있었던. 그래서, 그때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닌가? 그게 너무 만나자마자 단순했었고, 사랑했어요? 아이, 처음에 좋아했고, 좋아했고. 그러고 학교 선배였어요? 학교 선배였죠. 11살 많으니까 같이 학교를 다닌 건 아저씨잖아, 그럼. 아니고, 삼촌이나. 아유, 근데 생긴 건 그렇지 아, 않아요. 그래요? 얼굴도 작아요? 작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닌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비슷했고, 저보다도 이 안목이 좀 깊고 넓었던 사람이에요. 나도 참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하는 유일한 남자였었고, 대체로 이제 동기들이나 혹은 뭐 서너 살 많은 선배들 보면 엄청 어깨 힘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별로 그 닮고 싶거나 이런 마음은 안 들었었어요. 자, 고민정 우리 전 대변인께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아까 여긴 진정성 테스트 이런 거고. 당신이라는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다. 21살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다. 그는 가난한 시인이었다. 그를 평생 시인으로 살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26살 아나운서가 되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작지만 소중한 힘을 보태고 싶었다.
33살 엄마가 되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갖게 된 아이 그리고 두 아이 엄마. 세상을 보는 시선은 한층 더 넓고 깊어졌다. 그리고 39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늘 깨어있어라 말하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어디에 있었을까. 올해 몇 살 됐죠? 우리 나이로 42. 그럼 42의 고민정을 요 다음에 이어간다면? 42살의 고민정. 이제 나만의 세상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20대에는 무척이나 방황도 하고 부딪히고 깨졌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30대에는 나의 무기가 무엇일까를 찾아 헤맸던 시기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나운서를 하면서도 아나운서가 내 평생 직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늘 직업은 나의 도구일 뿐이지 더 많은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게 나의 목표인데 아나운서를 하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나운서를 택했었고 그래서 나의 무기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30대 때 생각했던 게 내가 40대가 됐을 땐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나이에 뭐가 되어 있을까라는 걸 늘 상상해 왔는데 이제 42이 돼서 이렇게 보니 얼추 그러한 그림을 잘 그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게 그 세상이 어떻게 뭐 망할지 성장할지 어쩔지는 이제 모릅니다. 저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들을 다 밟아서 현재 40대에 진입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민정 후보. 네. 광진의 제일 현안이 뭐예요? 제일 큰 공약이. 공약은 제가 아직 발표를 안 해서. 네. 그건 발표는 여기서 하지 마 그러면. 네. 조금 저희가 숙성시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은 구의역 근처에 동부지법이 이전한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 첨단혁신단지로 만들기로는 했는데 그리고 곡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들도 많이 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할 수 있는 단지로 지금 만들어놔서 그 일대를 어떻게 하면 이 동부권에서의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가 일단 가장 큰 숙제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구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기로는 했는데 네. 뭘로 채울지는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또 동서울터미널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현대화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광진구청이 이전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오래된 광진구청 자리는 이제 맘센터라는 게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 맘센터도 제가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로 넣을지 이런 건 세세한 고민이 많구나. 예, 의외로 예, 예 많아요. 그 추미애 장관 때도 그게 계속됐던 일인데 네. 동부지법 문제 네. 이런 거 그리고 거기는 제가 또 전문용어 제 나와버리 맞아요. 왜냐면 제 나와버리야. 네. 앞으로 잘하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표 좀 갖고 있어 거기. 그건 정했어요. 슬로건? 슬로건. 광진 사람 광진 사람 고민정. 이제 광진이 뜬다. 아 이제 광진이 뜬다. 네. 아 그거 봤다. 현수막 거는 거. 빨리 되게 해가지고 하는 거. 네. 서울의 중심 정치 1번가를 종로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종로와 더불어서 이제 광진에 대한 동작도 마찬가지지만 광진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고민정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중심으로 광진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광진이 뜰 거고 고민정이 반드시 띄우겠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부터 서울시장 또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고민정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광진이 뜬다. 광진 발전 예. 고민 끝. 고민정이 해결합니다. 광진 발전 고민 끝. 네. 고민정이 해결한다. 괜찮네. 잘 그거 하시더라고요. 이런 카피를. 까먹으면 안 돼요. 잘 적어놨죠? 자, 근데 이게 대답 안 하셔도 돼. 네.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상대 후보가 네. 선관위에서 검찰로 고발돼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동네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많은 분들이 시장을 제가 다녀보면 하시는 네. 말씀이 그분이 하시게 되면은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건가? 맞죠. 바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네, 또 선거 치르나?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할 테니까. 뭐 그게 다 또 세금이기도 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그분께서 만드신 법이라면서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광진의 주민 의식이 상당히 높으시구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거를 딱 문장으로 만들어서 딱 얘기를 해요. 쉬운 언어로. 쉬운 언어로. 예.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보잖아. 그게 다 카피예요. 그래서 그거는 들을 때마다 적어놔야 돼. 그분들이 그런다면서요. 이제 선거 두 번 해야 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이게 민심이라니까. 이게 그분들이 다, 특히 시장 분들 있잖아요. 네. 말을 촌철살인이야. 맞아요. 구수하면서도 그렇구나.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네. 딱딱해요. 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좀 어때요? 내가 건대역에서 흉말 들고 인사하는 거 봤어요, 제가. 아, 보셨어요? 나는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제가 이제 선거가 처음이라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네. 근데 이제 출퇴근 인사를 하면은 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자고. 네. 또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눈 인사로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 이제 저랑 같이 수행하시는 그 지역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을 잘 살릴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다. 그러니 아마 험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각오하고 딱 들어가면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서야 왔구나.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요. 조심스럽고. 근데 왜 이제 왔나고 반갑다고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 하면 꼭 그 약속 지켜달라고 당부 말씀을 오히려 많이 하세요. 혹시 다녀보면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미련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돌발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그 아침 출근 인사나 네. 할 때 네.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 여기를 보고 해야지. 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민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구민정입니다. 뭐 이런. 아니 선수가 다 됐네 며칠 사이에. 이러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요. 그리고 네. 고민정 우리 대변인은 후보는 명랑 쾌활 상큼 이거거든요. 그리고 착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처지면 안 돼. 지금 같은 톤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리고 기분 좋거든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도 기분 좋거든. 왜냐하면 목소리 자체가 은쟁반의 옥구슬이라서 아주 좋아요. 그 톤을 계속 유지해. 근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보면 짜증나요 사람들. 괜히 겸손한 척 한다고 그러면서 목소리 기어 들어가고 괜히 그러면 저 뭐야 와가지고 신인이 패기도 없이 그렇죠. 이제 제가 가진 건 패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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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빌려서 김상진 선대위원장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선배님 저 고민정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참 쑥스럽기도 한데 이 정치 신인인 제가 와서 이렇게 조금 유려하게 모든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께서 잘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 게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그 뜻 잘 이어서 제가 모두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두 분도 그렇고 이제 김상진 후보도 그렇고 이 민주 세력들이 반드시 이번에 총선에서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승리해야 된다. 네, 그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잘하면 되는 거죠. 진실된 정치 그리고 소통 공감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 참 많이 하지만 그거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배웠던 건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것이 통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에 대해서 광진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앞에 깔려있는 여러 그 밝은 미래 늘 광진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많이 헤쳐나가고
여러분께 많이 기대기도 하고 제가 선봉장에 서기도 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디선가 또 뵙겠습니다. 또 출근 인사 해야 되니까. 네. 네.